네, 안녕하세요. 만두여씨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성의 TFG 277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한성은 노트북을 길게 빌려줘요. 그래서 좀더 쓰고 싶었어요, 솔직히. 네. 되게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최종 리뷰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성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순전하게 리뷰용 노트북만 대여를 받아서 그대로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되게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되게 칭찬을 일색일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돈 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노트북 리뷰는 돈을 안 받고 합니다. 네. 그 부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 또 장점 단점 볼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 성능이에요. 네, 성능. 얘가 성능이 좋아요. 네, 성능이 좋아요. i7 8750H, 뭐 RTX 2070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노트북 받으면 테스트하는 것 중에 인코딩 테스트 있거든요. 네, 3기가짜리 동영상을 인코딩을 해요. 얘가 제일 빨리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일전 리뷰했던 제논단, 네, 그 레노버 노트북보다 얘가 더 빨리 인코딩을 했습니다. 4분 40초 땐가? 그래서 같은 등급의 제품이더라도 이런 튜닝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실제적인 퍼포먼스가. 제가 여태까지 리뷰한 제품 중에 가장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인코딩 속도는 최고였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RTX 2070 들어가 있으니까, 맥스퀘어 아니에요. 2070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픽 성능도 최고입니다. 이 제품으로 그 아펙스 열심히 게임하면서 보내기 싫다는 생각이 든 오랜만에 느껴본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성능 진짜 최고예요. 왜 가전주부님이 그러니까 파생 모델이라고 하죠. 가전주부님께서 사신 게 TFG 175거든요. 175인가 176인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베어본이라서 그대로 따고 나머지 이제 부품만 바꿔가면서 한 제품 중에 형제 같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이 제품을 사셨는지 알것 같아요. 역시 고수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 키보드예요. 얘가 기계식 키보드를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PC방 가면 눌리는 이거 게임 그 뭐냐 PC방 키보드다라고 한걸 노트북에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이즈도 엄청 크고 큼지막하고 이 키감도 엄청 좋아요. 네, 이게 처음에 노트북 키감을 생각하시던 그런 분들은 처음 적응하는데 조금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적응해 버리면은 그냥 대탑용 키보드 쓰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타이핑하면 돼요. 그건 너무 좋아요. 키보드 너무 좋아요. 이거 키보드 진짜 단뭐 이렇게 좀 시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기계식 키보드의 단점이긴 한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정말 괜찮은 키보드예요. 도서관에서 좀 쓰긴 좀 그럴 수 있긴 하겠다. 아무튼 네, 도서관용은 아니니까. 네, 키보드 칭찬합니다. 뭐 백라이트 다 들어오고 키감 너무 좋고 배열도 좋아요. 배열 키보드 화살표 다 있는 거 봐. 페이지 업다운도 따로 있어갖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페이지 업다운 따로 있는 거 칭찬해요. 잘했어. 네, 잘했어. 자, 두 번째 장점, 무게예요. 네, 뭐 게이밍 노트북이 무게냐라고 하는데 얘는 17인치 제품입니다. 17.3인치 제품이에요. 그런데 무게가 2.4kg예요. 제가 일전에 17인치 노트북 했는데 걔는 한 4kg대 됐었죠. 그건 뭐 대탑 CPU 넣었다. 아무튼 17인치인데 2kg 중반의 무게를 맞췄다는 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건 맞습니다. 예, 네,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거 맞아요. 그래서 17인치 되게 베젤도 얇게 넣고 키보드 풀사이즈 넣고 했는데도 2kg 중반 2.4kg? 이거는 장점이 맞습니다. 자, 몇 번째야? 지금 너무 많다. 자, 다음 장점.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네, 확장성. 포트 구성 봐요. 포트 구성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만, 모니터만 3개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 모니터까지 하면 4개 연결 가능하고요. 필요한 거다 있고요. 네. 없는 거 없어요. 뒤에 보면은, 예. USB 타입 C까지 필요한 거다 들어가 있고, 얘 SSD 2개 들어가고요. 하드도 들어가고요. 네. 그냥 다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확장성에 대해서는 결코 태클을 걸수 있는 게 요만치도 없습니다. 네. 엄청 잘 확장성을 잘 꾸며 놓은 그런 제품이에요. 후면을 쓰면서 포트 구성을 진짜 많이 늘려놨어요. 잘했어요. 자, 다음. 모니터요. 모니터.
예, 이게 17인치 모니터인데 당연히 베젤 되게 얇고 144Hz 지원하면서 sRGB 100%까지 색전율까지 좋아요. 네, 게이밍 노트북인데 색전율도 좋아, 해렛조도 좋고. 역시 비싼 값으로 하죠. 네, 잘했어요. 자, 다음 선택의 폭입니다. 이거는 뭐 얘기하고 싶냐면 딱이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TFG 17 혹은 27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내용물만 달라요.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하드웨어 구성적인 게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이 베어본을 잘 뽑아놔서 이런 17인치 동일한 외관의 제품을 뭐 100만 원 초반대에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네, 뭐 그래픽 카드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한 19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되게 괜찮은 레이아웃이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해서 여러 사양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잘했어요, 한성. 이거는 요번 거는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인치도 있고 TFG 15인치, 16인치, 17인치 막다 있거든요. 그냥 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골라봤어라는 개념으로 그냥 싹다 만들어놨어요. 잘했어. 네, 잘했어. 자, 선택의 포. 자, 다음 장점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네, 한성이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가전주부님도 사셨을 거고. 예, 가성비 좋아요. 이 제품 말씀드리지만 190만 원대 제품이에요. RTX 2070이 들어가 있으면서 17인치 제품 중에 이 정도 가격 하는 거 이게 제일 싸요. 네, 제일 싸요. 맞아요. 그 구성으로 가장 싸요. 뭐 근데 뭐 그 인치를 좀 낮추기 하면은 좀더 가격이 낮아지긴 해요. RTX 2070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데 우선은 17인치 대에서는 어우 가성비 좋다. 한성이 가성비 솔직히 안 좋은 건 보기 힘들죠. 아무튼 가성비까지 해서 장점을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장점 꼽아볼게요. 성능, 키보드, 무게, 확장성, 모니터, 선택의 폭, 가성비. 7개. 7개 나온 적 있었나?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예.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도 단점 넘어가 볼게요. 단점은 심플합니다. 딱세 개만 골랐어요. 첫 번째, 발열 소음. 네. 발열 뜨끈뜨끈합니다. 90도 넘어 버려요. 하지만 그거는 풀로드 상태가 유지됐을 때고 해당 제품 뭐 게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 보셨지만 CPU가 풀로드가 안 걸려요. 기본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는 중간에는 풀로드가 안 걸립니다. 로딩 정도? 그럴 때 풀로드가 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을 함에 있어서는 온도가 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긴 한 80도 초중반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 부분. 그리고 소음도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 50dB 정도 나오는. 그래서 예,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너무 심한 소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슬리는 부분이긴 하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이밍 노트북의 숙명과 같은 거죠. 네, 8세대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이 정도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점. 너무 커요. 네, 17인치다 보니까 이거는 뭐 17인치에 뭐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베젤을 되게 얇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거는, 네, 카메라 잘안 들어온다. 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크기가 커요. 네, 두께도 약간 있고. 근데 이거 17인치 찍은, 네. 그래도 크기가 커서 이게 뭐 백팩이라든지 그런 데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작은 백팩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17인치 사는데 너무 크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아쉽긴 하죠.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단점.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 유튜브 하면은 배터리가 3시간 왔다 갔다. 이거 뭐 근데 제가 솔직히 게이밍 노트북에 배터리 기대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안 돼요. 그래도 배터리 만약에 많이 신경 쓰는 분들 계시다면 그 배터리는 그렇습니다. 네, 좀 짧아요. 게임 풀스택 진짜 빡세게 게임 돌리죠. 1시간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꼭 아답터를 두고 다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될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저는 뭐 게임 빡세게 안 하니까 RTX보다도 TFG 175가 있어요. 175그 GTX 1050 Ti인가 달려 있는 거 110만 원대 그 제품으로 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영상 편집을 주로 하니까 영상 편집하는데 2만 원 제품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7인치 광활하면서도 나름 무게도 괜찮고 키보드 마음에 들고 화면 쨍해갖고 보기도 편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아씨, 돌려줘야 되네. 아무튼 이렇게 단점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느냐? 딱 이분, 대탁 같은 노트북이 필요하다. 혹은 영상 편집을 메인으로 하고 싶다. 단 많이 들고 다니지 않, 아니 거의 들고 다니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되게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아쉬워요. 네, 돌려줘야 돼서. 열심히 아펙스 했는데 뭐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나름 애정 있게 썼던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체험해 보시고 구매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진짜 괜찮거든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래 걸렸던 TFG 20 아니 277 리뷰를 이렇게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